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노래 부르는 거두곡 들으시죠? 첫 곡은 소개를 시켰었고, 그래서 387번, 8번 불렀고, 이번엔 389번째 노래에는 아주 명가수입니다. 오기태 선생님의 우중의 여인이라는 노래인데, 사실 이 노래 몰랐어요. 그랬는데, 옛날에 이제 불렀는데, 그 노래를 요즘에 이제 홍원빈 가수하고 백음성 가수를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어요. 요즘에 나오는 가수 중에 아주 훌륭한 가수다. 그런데 그두분 가수 노래들이니까 조금 틀려요. 그래서 홍원빈 가수님을 뭐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, 처음 하고 나중에 갈때좀이 저음에서 좀 힘이 빠졌고 고음 처리를 조금 부족하다. 대신에 백음성 가수는 고음도 잘 불렀다. 그렇지만 홍원빈 가수는 어쨌든 그 목소리라든지 노래 부르는 그 실력은 나여튼 뭐 요즘 가수 중에서 아주 훌륭한 가수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 음성 부족하다는 네, 단점이다. 그래서 제가 운동했는데,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 가수 나훈이입니다. 인사하시죠. 안녕하세요. 올해 들어서 정말 그 다그해잖아요. 빨간 닭의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 나은입니다. 부인과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리움을 마신다 구절초란 곡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장대같이 쏟아진 밤비를 헤치고 나의 창문을 두드리며 그는 여인 만나지 말자고 맹세한 날 잊었는 것 그대로 울지 말고 돌아가다오 그대로 바람 불고 비 오는 밤 어둠을 헤치고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나의 젊은 눈물을 거두고서 돌아가려마 그대로 돌아가려마 비게이 빛나래는 밝은 태양빛